식용치 수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요리제법 방식령 1934년 420페이지 식용치 수프 나와 있고요. 원문 재료 식용치 대치를 1 걸은 것 우유 한호 밀가루 차시일, 팡, 두쪽, 소금 조금, 후추 조금, 시금치를 정확히 씻어 끓는 물에 삶아내어 냉수에 담아 식혀서 물을 꼭 짜가지고 채를 엎어놓고 시금치를 올려놓은 후 주걱으로 으깨어 잘 거르든지 그릇에 넣고 갈든지 도마에 넣고 칼로 잘 익이든지 해서 곱게 만들어 놓고 우유 한 옥을 끓여서 시금치 거른 것을 함께 넣고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맛을 잘 만들고 밀가루를 물 한 숟가락쯤에 잘 풀어 넣고 잠깐 익힌 후 그릇에 담아 놓고 팡을 얇게 썰어서 노르스름하게 구워 가지고 골패장만큼씩 썰어서 수배에 넣어서 상에 온난이라. 번역문 재료 시금치 큰 것 7일 걸은 것 우유 한 옥 밀가루 차숟가락으로 하나 빵 두쪽 소금 조금 후추 조금 시금치를 깨끗하게 씻어서 끓는 물에 삶아내어 냉수를 담아 식혀서 물을 꼭 짠다. 그리고 채를 엎어놓고 시금치를 올려놓은 후 주걱으로 으깨어 잘 거르든지 그릇에 넣고 갈든지 도마에 넣고 칼로 잘 익이든지 해서 곱게 만들어 놓는다. 우유 한 옥을 끓여서 시금치 거른 것을 함께 넣고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맛을 잘 맞춘다. 밀가루를 물 한 숟가락쯤에 잘 풀어놓고 잠깐 익힌다. 그런 후에 그릇에 담아놓고 빵을 얇게 썰어서 노르스름하게 구워가지고 골패창만큼씩 썰어서 스프에 넣어서 상에 놓는다. 조리법 1. 시금치를 씻어 끓는 물에 삶고 냉수에 담아 식혀 물을 꼭 짠다. 2. 채에 채를 엎어놓고 시금치를 올려놓은 후 주걱으로 으깨어 갈거나 그릇에 넣고 갈거나 도마에 넣고 칼로 잘 익이든지 해서 곱게 만들어 놓는다. 3. 우유 한 옥을 끓여서 시금치 으깬 것을 함께 넣고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맛을 잘 맞춘다. 4. 밀가루를 물 한 숟가락쯤에 잘 풀어 넣고 잠깐 익혀 그릇에 담아 놓는다. 5. 빵을 얇게 썰고 노르스름하게 구워 골패 짝만하게 썬 다음 수프에 넣어서 상에 놓는다. 조리기기, 채, 주걱, 그릇 또는 도마, 칼, 그릇입니다. K암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형 1994년 230페이지 조선 음식 만드는 법 방신형 1946년 식혜암죽 사철이라고도 합니다. 문헌자료 1.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1. 식혜를 체에 걸러가지고 끓여서 죽을 쑤어 먹이면 좋으니라. 2. 여기에 쌀을 불려서 갈아 걸러서 약간 섞어 주어도 좋다. 번역문 1. 식혜를 체에 걸러 끓여서 죽을 쑤어 먹이면 좋다. 2. 여기에 쌀을 불려 갈아 걸러 약간 섞어 주어도 좋다. 조리법 1. 식혜를 체에 걸러 끓여서 죽을 쑨다. 2. 이래 쌀을 불려서 갈아 걸러 약간 섞어 쓴다. 조리기기 체입니다. 문헌자료 2. 조선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식혜를 재 걸러 가지고 끓여서 죽을 수 먹이면 좋으니라. 이 여기서 쌀을 불려서 갈아 걸러서 약간 섞어 쏘도 좋으니라. 번역문 1. 식혜를 재 걸러 가지고 끓여서 죽을 수 먹으면 좋다. 2. 여기에 쌀을 불려서 갈아 걸러서 약간 섞어 쏘도 좋다. 조리법 1. 식혜를 재 걸러 끓인 후 죽을 쑤어 먹이면 좋다. 2. 여기에 쌀을 불린 후 갈아 걸러서 약간 섞어 쑤어도 좋다. 조리기기는 재입니다. 신말 쌀무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무리는 녹말 형태의 날가루 상태로 만드는데 이를 신말이라고도 지칭합니다. 물에 불린 쌀을 물과 함께 맷돌에 간 후 체에 받쳐 가라앉힌 앙금으로 만든 죽을 신말이라고 합니다. 쌀 보리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19페이지 청모죽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쌀보리가 누르기 전에 푸른 것이 있을 때에 베어서 절구에 찧어 껍질을 벗겨서 물에 담갔다가 흠뻑 찧어 맵쌀가루와 섞어서 죽을 쑤어 소금 쳐 먹으면 빛과 맛이 다 좋으니라. 번역문 쌀보리가 누렇게 되기 전에 푸른 빛이 있을 때에 베어서 절구에 찧어 껍질을 벗겨서 물에 담갔다가 흠뻑 찧어 맵쌀가루와 섞어서 죽을 쓴다. 소금을 쳐 먹으면 빛과 맛이 다 좋다. 조리법 1. 쌀보리가 푸른빛이 있을 때에 베어서 절구에 찧어 껍질을 벗긴다. 2. 물에 담갔다가 흠뻑 찧어 맵쌀가루와 섞어서 죽을 쓴다. 소금을 쳐 먹으면 빛과 맛이 다 좋다. 조리기기는 절구입니다. 쌀 암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을 말려 가루로 만들어 준비하였다가 물을 넣어 끓인 죽을 쌀 암죽이라고 합니다. 문헌 자료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형 1954년 230페이지 쌀 암죽 사철이라고 하고요. 조선 음식 만드는 법 방신형 1946년 쌀 암죽 사철이라고 합니다. 원문 1. 좋은 쌀을 잘 씻어 불려 가지고 재를 쳐서 볕에 바싹 말려서 2. 솥에다가 타지 않게 볶아서 방아에 곱게 찧어서 겹채로 쳐서 가루를 곱게 만들어 두고 3. 적당한 농도로 쑤어서 먹이라. 4. 이것은 영양가 높고 맛있고 소화가 잘 되는 암죽이다. 번역문 1. 좋은 쌀을 잘 씻어 불려서 찍고 볕에 바싹 말려서 2. 솥에 타지 않게 볶아서 방아에 곱게 찧어서 겹채로 쳐서 가루를 곱게 만들어 두고 3. 적당한 농도로 쑤어서 먹인다. 4. 이것은 영양가 높고 맛이 있고 소화가 잘 되는 암죽이다. 조리법 1. 쌀을 잘 씻어 불려서 찌고 볕에 바싹 말린다. 2.
솥에 타지 않게 볶아서 방아에 곱게 찧어서 겹채로 쳐서 가루를 곱게 만들어둔다. 3. 적당한 농도로 쑤어서 먹인다. 조리기기, 솥, 방아, 겹채입니다. 문안자루의 조선음식 만드는 법, 원문 1. 이것은 백설기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니 말려두었던 백설기를 자그마하게 냉수에 풀어서 2. 끓는 물에 저으면서 부어서 한참 더 끓여 뜸을 들여서 퍼가지고 설탕을 쳐서 먹느니라. 비고 묽은 정도는 어린애 먹이기에 적당하도록 만들어서 먹이고 또 노인이나 약한 병자에게도 이렇게 만들어 먹게 하느니라. 번역문 1. 이것은 백설기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니 말려두었던 백설기를 자그마하게 냉수에 풀어서 2. 끓는 물에 저으면서 부어서 한참 더 끓여 뜸을 들여서 퍼가지고 설탕을 쳐서 먹는다. 비고 묽은 정도는 어린애 먹이기에 적당하도록 만들어서 먹이고 또 노인이나 약한 병자에게도 이렇게 만들어 먹게 한다. 조리법 1. 이것은 백설기를 가지고 만드는 것으로 말려두었던 백설기를 자그마하게 냉수에 푼다. 2. 끓는 물에 저으면서 부어 한참 더 끓인 후 뜸을 들이고 푼다. 3. 설탕을 쳐서 먹는다. 비고 묽은 것은 어린애 먹이기에 적당하도록 만들어서 먹이고 또 노인이나 약한 농자에게도 이렇게 만들어 먹게 한다. 입니다. "쌀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차녀 전순이 1460년 갱미 수미 미로 되어 있습니다. 문안자루의 식료차녀 원문. 지광난 후 기탈허리 옥사불지 화옹량 화옹랍 반양 갱미삼합 세연 이수 자갱미 잡죽 임숙 차랍 갱자 허랍수 오문복지. 번역문. 갑작스레 토하고 설사하고 기운이 빠지면서 몸이 허약하고 여이며 설사가 그치지 않는 것을 치료하려면 밀랍, 벌집에서 나오는 밀랍, 반양과 잘게 갈은 맵쌀 삼합을 준비한다. 물에 맵쌀을 넣고 삶아 죽을 만드는데 익으려고 할 때 밀랍 넣고 다시 삶아 녹기를 기다린 다음 따뜻하게 먹는다. 조리법. 맵쌀 삼합을 물에 넣고 죽을 만든다. 2. 익으려고 할 때 밀랍 0.5냥을 넣고 다시 삶아 녹인다. 입니다. 원자료 2. 식료찬요. 7호 열천흡 사지번동 급벽조로 시이합 총백이락 겸수미 이합 수이승 자총시 즙직녀 투미자이주 공심식지. 번역문. 몸이 허약하고 피로하여 열이 나거나 흉을 헐떡거리고 사지가 무겁고 저리며 아픈 것을 치료하려면 새벽에 찬 이슬 피해야 한다. 된장 두업과 파의 밑동 한 움큼 쌀 두업을 준비한 다음 물 두 대에 파의 흰 부분 된장을 넣어 삶고 그 즙을 맑게 걸러낸 것에 쌀을 넣고 다시 삶아 묽은 죽을 만들어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쌀 두 대에 된장 두업과 파 흰 부분 한 움큼을 넣고 삶아 맑게 걸러낸다. 2. 다시 쌀을 넣고 삶아 묽은 죽을 만든다. 입니다. 문헌자료 3. 식료찬요 원문. 단열동리 미즙 임복지. 번역문.
열독으로 인한 이질을 근절시키려면 맵쌀 끓인 물을 임의로 복용한다. 조리법. 맵쌀을 끓인다. 가장 단순하죠. 문헌자료사 식료창요 원문. 치백리불소, 소금액 면초, 자미죽 내면, 방천비 복지. 번역문. 흰곱이 나오는 이질과 소화되지 않는 음식 찌꺼기가 나오는 것을 치료하려면 밀가루를 볶고 쌀을 끓여 죽을 만든 다음 볶은 밀가루를 약 숟가락 정도 넣어 복용한다. 조리법. 1. 쌀로 죽을 만든다. 2. 밀가루를 볶아 죽에 약 숟가락 정도 넣는다. 입니다. ㄀ 찹쌀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창요 전순이 1460년 ㄀라고 하고요. 원문. 치임신 태동불안 남이삼합 ㄀사분 자말 남이죽 투하교말조화 공심식지. 번역문. 임신 중에 낙태하려는 것을 치료하려면 찹쌀 3홉을 준비하고 ㄀4분을 불에 굽고 찌어 가루로 만들고 찹쌀로 만든 죽에 ㄀가루를 넣고 간을 맞춘 다음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4분을 불에 구운 후 찍고 가루를 만든다. 2. 찹쌀 3홉으로 죽을 만들어 ㄀가루를 넣고 간을 맞춘다. 입니다.